자, 지금부터 S3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서비스의 S3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토리지죠. 즉,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라는 뜻인데요. 자, 이 세계는 정보는 쉽게 생각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직접 파일을 서버로 구축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서버를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S3가 제공하는 장점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S3의 장점 또 소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문서는 약간 좀 낯선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설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기 S3에 대한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S3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3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99.9999%의 객체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내구성이 뛰어난 인프라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과 각 시설의 여러 디바이스에 중복 저장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저장했을 때 그 파일이 유실될 가능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실될 가능성은 99.9999%라는 건데 약간 장난스럽게 써놓은 것 같지만 뭐 AWS 측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수치를 준수하지 못한다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법적으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 AWS 쪽에서 보장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을 직접 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같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런 장치들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곳에 저장을 하지만 결국에 같은 시기에 하드디스크를 샀다고 하면 동시에 저장될 가능성, 동시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WS 측에서는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를 자동화된 방식에 통해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그 보관되는 과정에서 어떤 유실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그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 중복해서 저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파일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내구성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저렴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서버를 처음에 구매해야 되고 처음 서버를 구매할 때는 그 서버의 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100%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는 만큼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3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진입장벽, 비용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액세스하는 빈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웹서비스에 있는 파일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자주 접속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보통의 비용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보관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만 액세스할 이유가 없는, 액세스하지 않는 그런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 기준에 따라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저장 방식을 택해서 더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시 가능이라고, 이거 응시 가능이라는 이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그 S3에 저장된 파일을 서비스할 때
연중 99.99%의 가용성,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은 파일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있는 그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 서비스 되는 기간, 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것은 이제 이 AWS의 S3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데이터를, 파일을 주고받을 때 S3라고 하는 암호화된 방식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안 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곳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서버가 죽을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죠. S3도 마찬가지입니다. S3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S3의 서버가 마비되거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 알림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S3로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업로드 되었을 때, 예, 그 사실을 다른 서비스에게 알려서 다른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시작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제 다른 말로는 트리거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S3와 다시 말해서 스토리지와 연계된 다른 서비스들을 운영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을 때 이 파일을 그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빠르다라는 얘기죠. 빠르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 AWS 리전, 즉 AWS의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우리가 보통 CDN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 세계의 아마존의 리전보다 더 많은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게 아주 많은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로케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로 S3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해서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 S3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서비스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S3를 어디서 쓸 수 있냐? 일단은 컨텐츠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뭐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 웹사이트에 파일을 사용자들이 전송할 거 아니에요. 그 전송한 파일을 S3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저장한 파일을 사용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저장 장치를 제공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뭐 JBOK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백업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AWS에서 소개하는 이 스토리지 서비스, 이 S3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S3를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